안녕하세요. 편집사 라라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왕달팽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와와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왕달팽이는 식용이나 애완용으로 키워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최적 온도는 20에서 25도, 최적 습도는 70%, 평균 폐각 길이는 12cm, 지름은 6cm, 최대 길이는 20cm까지 클 수 있다. 보통 1년이 되면 성장을 마치고요. 최대 성장 크기는 영양 상태나 유전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폐각은 원추형으로 끝은 뾰족하다. 수명은 보통 5에서 7년, 10년 이상도 살 수 있다. 껍질색, 몸색에 따라 흑과, 흑구마, 백과, 금화로 나뉜다. 흑과는 갈색 몸에 갈색 껍질, 흑금화는 갈색 몸에 노란 껍질, 백화는 하얀 몸에 갈색 껍질, 금화는 하얀 몸에 노란 껍질이에요. 검은 몸 달팽이와 흰 몸 달팽이가 경미하면 색이 연한 달팽이가 나오는데, 달팽이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몸색이 연한 흑화를 흑백화, 몸색이 연한 흑금화를 연금화라고 불러요.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니달리, 흑화와 잔나, 백화의 아이들이에요. 흑화와 백화 사이에서는 보통 흑백화가 위주고 흑화, 백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금화가 보여요. 금화는 흰 몸에 노란 폐각인데, 검은 몸이 우성, 흰 몸이 열성, 갈색 폐각이 우성, 노란 폐각이 열성이기 때문에 흑화와 백화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금화가 나왔던 거예요. 신기하죠? 달팽이 연구자료를 보면 폐각이 검은 달팽이 사이에서 이 갈색이 검다는 거예요. 황색 폐각이 나오기도 하고요. 살색 유전에서는 흰색 몸이 나오기는 해요. 그 확률은 좀 희박하지만, 확률이 낮긴 하지만 금화가 나올 수 있네요. 백화가 가장 흔한 편이고 가장 무난함. 먹성 활동성은 보통. 갈색 몸 달팽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키움. 하얀 몸에 진한 갈색 등껍질이 매력적인. 어릴 때는 뽀얀 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얀 배발이 누렇게 돼요. 금화는 백화 다음으로 흔함. 뽀얀 몸과 노란 등껍질의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인기가 많다. 다만 먹성,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활달한 금화도 있음.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 베이지색이 띈다. 형제 150마리 중에서 가장 컸던 금화 레오나. 제일 정성들여 키웠는데 분양 갔다가 1년도 못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분양 보내지 말걸 죄책감이 듭니다.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폐각이 황금색인 달팽이는 갈색인 달팽이와 같이 키우면 잘 산다고 해요. 흑화는 먹성, 활동성이 엄청난 편이다. 일단 갈색 몸이면 먹성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 하얀 애들 키우다 흑 계열 키우면 달팽이가 아니라 괴물같이 느껴진다. 활달한 것뿐만 아니라 특유의 몸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키운다. 전투적으로 밥 먹는 흑화의 모습. 가장 희귀하고 가장 인기 많은 흑금화. 노란 등껍질에 갈색 몸이 매력적임. 갈색 몸답게 먹성 활동성이 좋은 편. 흑금화가 얼굴이 까매서 좀 어두울 땐 표정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돼지같이 먹고 핸들링도 잘하는 거 보면 흑 계열이 달팽이 입문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